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많은데,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좀 해야지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하는 속도가 좀 빨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목처럼 2023년도에 어떤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 트렌드가 2024년도에 어떤 인사이트로 발전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 자산 토큰화의 시대 가곧 도래한다. 진짜 저희 지금 거리 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산 토큰화의 시대, 이게 곧 온다. 이것만 아셔도 될것 같고요. 네, 토큰 증권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넘어가서 이제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세 가지 키워드만 알면 돼요. 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토큰화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세 가지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금융위 데이터인데, 뭐 뉴스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료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이렇게 있어요. 지분증권, 주식, 채무증권, 뭐 파생결합증권, 뭐 증권예탁증권이 있고, 토큰증권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바로 저기 이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비금전물을 신탁에 맡겨서 수익증권에 발행하는 거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라고 하고요. 사람들 간에, 개인 간에 투자계약을 증권을 하는 게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가지는 뒤에 말씀드릴 거고, 핵심은 이제 분산원장의 기재를 하더라도 증권에 법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토큰증권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여기는 이제 토큰증권은 저희는 이제 too big to ignore, 그러니까 무시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언론에서, 다양한 단체에서 뽑아내고 있는 시장 규모, 뭐 굉장히 엄청나죠. 뭐 300조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이거 확실치 않지만, 저희가 확신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은 결국에는 다 체인 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GDP의 상당 부분이 이제 체인 위에 올라가서, 토큰 증권의 비이클 형태로 발행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정확한 수치보다는 이제 향후의 미래에 어떻게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투자 기회의 다변화가 예상됩니다. 예.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동안 상품화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품들, 특히나 이 투자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거나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컸다거나, 다양하게 이제 매스 형태로 투자 상품이 제공되기 어려웠던 그런 상품들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는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증자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특정 자산이나 혹은 회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업, 이거를 담보 형태로 이제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뭐 하이브 주식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지만 뉴진스의 뭐두 번째 앨범에는 참여하고 싶어, 앨범 펀딩에는 참여하고 싶어, 뭐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투자 상품이나 증권이 좀더 종류가 다양해지고 투자자들의 기호나 취미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증권사들이 계속 공급하는 증권을 투자자들은 그냥 그걸 보고 사기 바빴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기꺼이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것에 토큰 증권 사업자들이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점점 더 투자자의 기호와 취미와 투자 성향, 투자 행위가 이제 맞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희 미래에서 증권이 토큰 증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토큰 증권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1, 2, 3, 4번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2번과 3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단계는 조각투자 회사가 생겨나면서 이제 기존의 증권, 자본시장법으로서는 규제할 수 없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생겨난 거고, 이거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 토큰 증권의 논의도 같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2번 단계. 그럼 3번 단계는 정부가 얘기하고 있던 내년 말, 2024년 말이죠. 그때 이 토큰 증권이 제도화 됐을 때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3번 단계가 가게 되면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 접근이 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웹3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토큰 증권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뭐 증권사들이나 은행들이나 다양하게 다양한 회사들과 연합체를 맺고 있는데 그 연합체를 맺는 이유가 이런 웹3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일이 그렇게 되면 이제 메인 플레이어는 뭐 다양한 기업들이 될 겁니다. 왜냐면 토큰 증권 발행 니즈는 모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4번 단계까지 저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거고요. 4번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단계에서 나왔던 웹3 플랫폼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경쟁할 때는 단순히 토큰 증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있듯이 스테이블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차세대 지불결제 서비스까지 전부 다 탑재한 다양한 웹3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그런 얼라이언스들이 생겨날 거고 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전통 증권의 본격적인 토큰화도 이루어질 거다. 4번 단계에서. 근데 이제 순서가 있겠죠.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전통 증권부터 토큰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토큰화 장점을 수용한 다양한 증권들도 토큰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단계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미래에셋 그룹은 이제 이쪽을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2번과 3번 단계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증권 산업 활성화 방안인데요.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메인넷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메인넷 관련된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제공하는 거는 민간의 선의의 경쟁이 필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커뮤니티가 뭐가 많은지도 고려해서 메인넷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금융산업에 맞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양한 혁신들과 다양한 혁신 서비스들과 연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해야 된다. 토큰 증권은 지금 금융 세계화의 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이 비즈니스 저희는 안 했을 겁니다. 토큰 증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저희 좋은 금융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금융 선진국의 토큰 증권 플랫폼과 연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되는 상호 호환성이 높은 그런 메인넷 블록체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주요 국가 간의 글로벌 제도와 공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토큰 증권 발행에만 초점 맞춘 메인넷을 만들면 비즈니스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효용성, 그 블록체인을 왜 쓰는지, 블록체인을 쓸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토큰 증권 발행 규모 설정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역시나 또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그 글로벌 트렌드는 뭐냐면, 지금 글로벌 금융기관, 그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본인들이 지금 현재 팔고 있는 펀드나 주식이나 채권을 토큰화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국내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종증권, 투자계약증권,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이런 것들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안 맞아요, 트렌드가. 근데 저희가 어차피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식과 채권과 펀드가 어떻게 토큰화되는지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도 설계해야 되고 메인넷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온체인이나 온체인 웹3 연계. 그러니까 다양한 웹3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연계해서 진정하게 글로벌 혁신으로, 금융 혁신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좀 고려가 돼야지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고, 갈라파고스처럼 이제 KSTO가 좋은 뜻으로 KSTO로 불리는 게 아니라 갈라파고스를 의미하는 KSTO로 불리지 않으려면 이 여섯 가지가 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메인 내용인 이제 2023년 디지털 자산 트렌드, 그다음에 2024년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제도권 금융회사의 앵글에 치우쳐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블록체인 쪽에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공정하게 좀 트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예. 네. 근데 너무 좀 제도권에 치우쳐 있긴 하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2023년도 디지털 자산 트렌드를 제가 뽑아왔는데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17개네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금융위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월에. 그다음에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융권들이 토큰 증권 인프라 개발을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때 맞춰서 신종 증권을 이제 금융위가 유권 해석을 하고 이제 이거를 잘 하라고 했던 거죠. 투자 계약 증권. 그다음에 때 맞춰 또 하느니 CBDC 스테이블 코인 계획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저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계속 미팅을 많이 하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방향은 온체인으로 간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과 모든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온체인으로 옮기겠다. 모두 다 똑같아요. 뭐 시티, HSBC,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다 만들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모르는 직원들부터 뭐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블록체인 모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랑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글로벌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이제 트렌드로 꼽아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트렌드 현상들이 이어져서 이제 2024년도에 저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이제 토큰 증권 전면 제도화 되겠죠. 2024년 금융위가 2024년 전면 제도화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저희는 그걸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되고 인프라가 개발되면 이제 여기에 다양한 회사들이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웹3 생태계가 경쟁을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신종 증권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2024년도에는 신종 증권이 발행되고 좋은 기초 자산을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치열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CBDC 스테이블코인 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 관련된 시범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지금 토큰 증권을 다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국내 금융회사들과 글로벌 금융회사들 혹은 뭐 해외에 있는 금융회사들끼리 혹은 금융규제 당국끼리 다양하게 공조가 더욱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했고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오픈이 되면 이제 바야흐로 진짜 기관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2016년도부터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뭐 다양하게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도 막 자기들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기관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돼야 이제 진짜 기관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트렌드부터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 발표했습니다. 2월에. 그래서 분산 원장을 인정하겠다. 그다음에 생태계 구축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주요 금융권 토큰 증권 연합체들입니다. 이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건 이 정도가 되고요. 저희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연합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거는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끼리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SK텔레콤, 하나금융그룹, 그다음에 저희 미래에셋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국내로 대표하는 대기업들을 더 인바이트할 생각입니다. 토큰 증권 워킹그룹, 여기는 이제 기존의 다른 증권사가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가요.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실무 연합체. 그래서 요거는 실무를 하는 그룹이고, 요건 이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그 NFI라고 부르는데 이 NFI는 여기를 백업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 증권 실무 회사들이 이 대기업들의 리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 증권사들은 이제 예, 필요한 회사들끼리 이제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토큰 증권 인프라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계 최초로 분산 원장을 지금 구축을 12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대형 SI 업체, LG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도장을 안 찍어가지고 LG CNS랑 같이 할 계획이고 뭐 별탈 없으면 별탈 없길 바랍니다. 예. 빨리 이제 계약도 도장 찍고 구축을 해야 돼서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구축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 최초로. 근데 저희를 필두로 해서 하나증권이나 다양한 증권사를 이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일단은 개발할 거예요. 근데 패브릭은 안 쓰고 당연히 이제 EVM 호환되는 하이퍼레저 배수로 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종 증권 농격 본격화가 되는 거죠. 다양하게 이런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 MZ 세대들이 증권으로 만들고 싶은 기초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자본시장법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신종증권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투자계약 증권이나 비금저 신탁 수익 증권 같은 것들로 다양하게 뭐 K-컨텐츠, 부동산, 미술품, 와인, 뭐 사모펀드, 채권 뭐 이런 거 다 이제 될 것 같고요. 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토큰 증권, 토큰화된 웹3 생태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토큰화된 머니, 토큰화된 돈이거든요. 이 토큰화된 돈을 이제 한은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로 보고 있고요. BIS랑 최근에 이제 같이 리포트도 했고 여기 BIS 총장이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에 와서 같이 대담도 했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 한국은행이 이제 CBDC 활용성 테스트의 목표를 정해놨어요. 목표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는 제가 다 못 적었고 세 개만 적었거든요. 세 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민간의 가상자산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혁신 에너지를 건설적이며 책임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가 1번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 토큰화된 지급 수단의 발행을 통해 디지털 자산 대금 동시 결제를 지원함으로써 자산 부분의 토큰화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두 번째 목표예요. 다섯 개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는 토큰 증권, 민간에서 토큰 증권을 만들어서 자산 토큰화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걸 지원할 건데 그걸 어떻게 지원할 거냐? 우리가 토큰화된 법정화폐를 만들어줄게. 이걸로 붙여서 동시결제를 하자. 그래서 원활하게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거 펀드 정산할 때 T+2, T+3 이런 거 하지 말고 T+0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이게 이제 BIS는 블록체인이라고 안 쓰고 통합원장이라고 쓰거든요. 블록체인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렇게 이제 진행될 거예요. 되게 중요한 현상. 2024년도에 한은이 CBDC를 어떻게 사업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다. 아, 이게 폰트가 다 깨져가지고 저희, 예. 제가 만들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설명을 잘 드릴게요. 예. 그래서 글로벌 금융산업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글로벌리 되게 다양하게 공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 프로젝트 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뭐 만달라, 엠브릿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이 주요 중앙은행이랑 주요 금융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만들어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의 결제를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금융시장을 연결하겠다라는 게 다 이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다양한 프로젝트 네임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프로젝트 만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에 이겨서 비트코인 현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라는 건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인베스코 같은 주요 금융 회사들이 ETF를 신청했다라는 게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 인사이트인데 토큰 증권 당연히 전면 제도화가 될 겁니다. 2024년도 말에.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생태계 경쟁 시작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증권사들끼리 연합한 게 있죠. 그 연합한 것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이들끼리 또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토큰화된 머니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CBDC가 있고요. 여기는 토큰 증권이 있고 그럼 토큰화된 페이먼트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를 결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장. 이것들을 세계로 어떻게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잘 제공할 수 있는 연합체가 뭔가가 이제 헤게모니 잡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연합체를 구성할 때 그냥 저희 급에 맞는 아무나 구성한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제일 잘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저희가 고른 거예요. 토큰화된 머니, 은행이죠, 은행. 저희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이 들어가 있고요. 토큰증권,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먼트 서비스부터 전부 다는 이제 SK텔레콤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에는 그냥 왜 났는지에도 자세히 안 나왔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빨리 진행합니다. 네, 세 번째는 신종증권 발행이나 기초자산 선점 경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CBDC 및 스테이블코인 시범사업 추진. 그래서 지금 내년도 3분기까지 은행이나 기업들의 활용 사례를 이제 한은에서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4분기에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테스트 실시할 거예요. 이거의 목적은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똑같이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더 많이 뭉치고 예, 더 많은 공조가 일어날 거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열릴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ETF가 단순히 이 ETF 상품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ETF가 돌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기여를 합니다. 증권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증권사가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어야 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허용해준다라는 의미는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이제 금융위가 창구지도로서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다루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풀릴 거예요. 그게 풀려야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LP, 마켓 메이킹을 하고 설정 작업을 설정해서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금융위가 ETF에 관련된 업무만 해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거 풀어주면서 그동안 이제 뭐 투자도 풀어주고 딜링이나 이런 거 다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이제 이런 걸 풀어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가장 좋은 명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